약동과 감독 하나원큐 K리그2 2022 40라운드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5위 팀 경남FC와 4위 팀 부천FC의 경기입니다. 자, 양 팀의 선발 명단 확인해보겠습니다. 4-4-2 포메이션의 경남FC입니다. 고동민 골키퍼가 오늘도 출전합니다. 이민기, 김영찬, 김명준, 우주성의 백포라인입니다. 2선에는 고경민, 이광진, 이우혁, 박민서 선수입니다. 최전방 투톱은 모재현 선수와 티아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천은 3-4-1 포메이션입니다. 최철원 골키퍼가 오늘도 변함없이 골문 지킵니다. 김강산, 밀손 주니어, 이동희 선수의 백스입니다. 조현택, 오재혁, 김준영, 배재우 선수의 3선입니다. 2선에는 이시현 선수와 김호남 선수입니다. 최전방에는 요르만 선수가 출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면 왼쪽에 위치한 경남FC, 오른쪽에 흰색 상하이의 부천FC인데요. 자, 경남 왼쪽에 스로인 닐손 주니어. 가운데로 요르만의 패스 연결. 닐손 주니어 슛! 네! 고동민이 지금 간신히 쳐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진짜. 아, 나 통과됐어요. 왼쪽에 티하고 박민서가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다시 박민서 옵사이드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설기현 감독도 고민이 참 많은 이번 시즌이에요. 네. 굉장히 팀이 좋을 때 이제 두 선수가 바이아웃 조항 때문에 팀을 떠났잖아요. 자, 모재현입니다. 모재현, 모재현 걸렸어요. 걸렸고 걸렸습니다. 아, 볼을 제대로 키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모재현 선수라면 충분히 뭐 그럴 능력이 있는 선수죠. 근데 네. 지금 이제 티아고 선수 입장에서는 중앙에서는요. 상대 자 이거 왼쪽에서 조현택. 조현택 돌파 우주선 앞에도 반대쪽. 네. 이번에는 김명준 선수가 중간에 끊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거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박창중 선수가 있는데 네. 거기 헤더 골! 닐손 주니어. 지금 저 앞에서 뒤에 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서 그냥 방향만 뒤로 틀어놨어요. 글쎄요.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수비할 때 조금 더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남 입장에서는 놓치고 말았네요. 끊어 들어가는데 닐손 주니어 선수가 혼자 떠 있었거든요. 수비수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왼쪽에서 코너킥을 얻고 있는 부천 다시 앞에서 자 이거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습니다. 또 골이에요. 이번에도 닐손. 닐손. 자, 기가 지금 올라갔나요? 자, 일단 VAR실과 조금 소통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맞고 이거 최종적으로 약간 투터치가 되면서 들어갔는데요. 지금 네. 업사이드 위치를 지적을 했네요. 부천이 좋아요. 이거 정제된 장면이. 이거 자, 브리킥 올라갔다. 골키퍼 고동민. 네. 살짝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한 번에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서 있는 위치가 이우혁 선수의 오른발 슛. 네.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경기 내용도 팀의 공헌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박민서의 크로스. 모처럼 크로스 연결했습니다만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장면도 그렇게 티아고 선수에게 좋게 날라온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재혁 선수도 이쪽 부천으로 오면서 경기 출장 횟수가 많아지니까 지금 저렇게 더 좋아졌다 볼 수 있거든. 이거 볼펜선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고동진이 막아냈어요. 얼굴을 감싸는 김호남. 닐손 주니어 지금 경기해야죠. 집중해야 됩니다. 네. 경남 집중해야 돼요. 자, 뒤로 갑니다. 헤더. 이거 또 빠졌어. 슛. 다시. 네, 김병세의 슈팅이었는데 이번에는 막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실점을 하고. 이거 지금 이것도 지금 이거 들어간 줄 알았어요. 상대 뒷공간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오히려 경남이 이거 봐요. 걸렸어요. 왼발 슛! 자, 수비를 막고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박민서가 주고 이거 중간에서 끊기죠. 주머니 좀 널찍히 열려 있었습니다. 요르만. 자, 빙글 돌아서는 요르만. 왼발 슛! 벗어납니다. 지금은 잘 때린 거죠? 괜찮아요. 예. 특히 이제 급할 때 골키퍼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발로 다루는 기술도 좋아야 됩니다. 네. 박민서의 슛! 네. 과감하게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일이죠. 그렇죠. 예.
아이들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과 놀아줘야 될 시간도 있어야 될 거고. 네. 경기장에 와서 이제 마음껏 보암 지르고 돌아가면 또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전반 이 선취골을 기록한 부천 FC가 1대0으로 앞선 건데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흰색 상하의 부천 FC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측면 쪽에서 뭔가 아 이거 빠져 들어왔는데 아, 이거 박민서 쪽으로 박민섭 아. 일단 볼은 살렸습니다만 어 다시 좋아요 끊어냈습니다. 네. 여기서 모재현 박민서 반대쪽으로 좋습니다. 티하고 쪽으로 헤더 네 또 한번 머리에 맞추긴 했는데 수비수들이 그냥 놔두질 않죠. 그렇습니다. 자 티하고 쪽으로 가는데요 이동이 중간에 끊어냈습니다. 김준영 다시 앞쪽에 오재혁 자 빠져들어가는 선수의 정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슛! 골키퍼 처리했습니다. 아 요만은 나한테 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재주는 슈팅을 가져가 봤어요. 요르만이 달립니다. 요르만 쪽을 연결했습니다. 요르만 카운터 카운터 자, 골키퍼가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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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만 저기서 정리가 됩니까? 정리가 됩니까? 이거 자 왼발 아! 슛! 정면 네.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도 정리를 했어요. 네 이영민 감독이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자, 요거 코너킥 낮게 갑니다. 네. 자, 요러만 거대는 볼 뒤쪽에서 다시 이민기. 자, 요르만의 패스. 자, 요르만의 툭 치고 들어갈 때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네. 자, 요거를 계속 내리앉을 거냐? 이거. 붙여준다. 네. 자, 티아고가 지금 네트에 가서 분풀이를 합니다. 티하고 엘리아도 선수가 툭 같이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2대1 돼요.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이 수비 하나를 더 내려놓을 텐지 안 그러면 올려붙어서 내려앉지 않던지 전술을 바꿔야 돼요. 지금 계속 이 상황으로 내려앉게 되면 위험에 노출돼요. 이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모재현입니다. 모재현 오른쪽 연결 오른쪽 자 슛 수비를 막고 나갑니다. 엘리아도 예 급격히 바뀌는데요. 그러네요. 김영찬이 지금 밀고 나왔는데요. 오재혁이 툭 쳐놓고 들어갈 때 아 김명준과 약간의 접촉이 있었는데 자 이거 그래도 오재혁 선수가 다행히 일어났네요. 네 일어났습니다. 이광진 김호남 다시 앞쪽에 네, 태클로 쳐지 이번에 자 이게 바로 앞에서 만들었죠. 아 이럴 필요 없죠. 오재혁 선수 안 돼요. 네 오재혁 선수와 지금 이광진 선수. 자 이게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게 좀 격했거든요. 이제 지금 레드 카드가 레드 나왔어요. 레드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서로 몸싸움이 펼쳐졌는데 얼굴 쪽에 약간 가격을 했다 이렇게 좀 봤군요. 손으로 얼굴을 때린 게 있었네요. 네네. 2003년생의 아주 어린 선수다. 자 이거, 올라갑니다. 네. 자 코너킥을 일단 수비 걷어냈고요. 다시 김명준 반대쪽 크로스 헤더 이게 골문이 아니군요. 티아고 엘리아르도 그렇습니다. 둘이 각기 다른 공간에 있으니까 둘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부담스러울 텐데 네. 전반전 같은 경우는 티아고 선수 보고 무조건 볼을 올리는 그런 아주 단조로움이었잖아요. 자, 아 이거 옵사이드 아닙니다. 옵사이드 아니에요. 한지오, 아, 걸렸어요. 한지오, 걸렸어요. 한지오, 걸렸어요. 한지오, 한지오, 걸렸어요. 한지오, 골! 한지오, 2대0이 됐습니다. 이제 저 뒤에 공간이 넓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뒤에 떨어뜨려서 옵사이드 트랩을 파괴시켰고요. 한지오 네. 선수가 또 잘 파고들었어요. 침착하게 또 파포스트 보고 정확하게 또 밀어넣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이런 공간 쪽에 주는 패스 연결이 오늘 보니까 이제 몇 차례 굉장히 날카롭게 전개가 됐는데 이번에 한지오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헤더 크로스만 넘어갑니다. 네 김명준 선수의 헤더 약 저 유효 슈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개 정도 때리면 한 2개 정도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유효 슈팅이 돼요. 이 정도에서 저 벽을 넘겨서 최초로 골키퍼 시야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 맞췄습니다만 최초로는 이번에도 막을 했습니다. 네, 최초로 골키퍼 시선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네, 네. 경남은 후반전 이제 좋은 흐름을 가져가다가 결국은 또 추가 실점까지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송홍민의 패스 연결 다시 측면에서 길게
자, 안대준 쪽으로 연결 시도합니다. 골퍼 나왔어요. 오! 네, 이거 안대준, 안대준! 자, 슛! 골! 이건 쐐기 골입니다. 네, 결정타가 됐습니다. 아, 이 패스가 기가 막혔네요. 그렇죠. 경합 시켜주니까 골키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기서 아주 위험한 경합이 되고 말았고 네. 와, 몸싸움에서 이겨내면서 결국은 본인의 볼로 확실하게 관리가 됐어요. 골키퍼는 지금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 그렇죠. 네. 김강산 선수가 아 이거 완전히 열렸는데요. 자, 이거 옵사이드 아니에요? 안재준. 옵사이드 아닙니다. 옵사이드 아닙니다. 안재준 안재준이 파고들다가 자 슛! 네! 아~ 옆 그물을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많은 칭찬을 했는데 이거는 네. 슈팅 타이밍은 좀 아쉽네요. 네. 안쪽은 네.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지금 4대2가 되네요. 네, 4대2가 됩니다. 4대2가 됩니다. 이 형이 들어가고 이거, 있고 오른쪽에 한 수준이 있어요. 됩니다. 예. 송민현 패스 연결 왼쪽에서 슛! 골대 맞고! 아, 또 살아나왔어요. 한쪽! 근데. 슛! 아, 또 골대 맞고! 이야. 와 이게 골대를 두 번이나 때리는 부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든지 한 골 넣어보려고 하는데 자 넘어갑니까? 어디 볼까요? 이거 벨라르도 이 다시 한쪽을 넣습니다만 최철원 골키퍼가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자 배재우가 길게 붙여줍니다. 다시 아. 뒤쪽에서 한지호. 네.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그렇습니다. 경기 끝이 났습니다. 네. 3대 0으로 부천 FC가 경남 FC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경남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부분 부분에 있었어요. 자 경남으로서는 오늘 좀 숙제를 나는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티아고를 살리는 해법을 오늘도 좀 발견하지 못했고 엘리아르도 오늘 득점 침묵을 했고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